내 일정에서 공략할 만한 종목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김진경 본부장님, 어떤 종목 확인해 볼까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대우건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건설업종이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건설주의 경우는 이 정책 수혜주로서도 좀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대우건설이 미국 건설시장에 20년 만에 재진출했다라는 소식이 좀 나오게 됐습니다. 이 대우건설의 경우가 이미 해외시장에서 높은 인지도를 좀 가지고 있는데 특히나 중흥그룹이 가지고 있는 이 개발 능력과 함께 시너지를 높여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을 보여지기도 했었고요. 그동안의 대우건설의 경우는 워낙에 해외 시장에서 주로 인프라라든지 이 토목 분야에 집중하는 모습 보였고 특히나 주택사업의 경우는 주로 동남아 쪽에 많이 활동하는 모습 보였었는데요. 이번 미국 주택시장에 대한 그 진출의 경우가 바로 선진 주택 건설 시장으로서의 발돋움을 할 것이다라는 거에서 의미를 좀 크게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인수 작업이 좀 종료를 하고 나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시너지 극대화에 나서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해외 시장 쪽의 포트폴리오화를 이제 다양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이번 미국 사업에 대한 진출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건설의 일봉으로 보시면 최근에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한 차례 좀 조정을 보여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121선에서 굳건히 지지를 받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121선에서 안정적인 지지라는 형성을 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단기적으로 전고점 부근까지도 충분히 반등이 좀 예상된다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월봉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의 흐름 보시면은 21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완만하게 상승 흐름을 좀 유지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나 대우건설의 경우는 바로 인수 이후에 적극적으로 좀 해외 시장 쪽에서 활동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는 해외 쪽에 대한 수주도 좀 기대가 된다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의 경우는 6,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7,2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 재진출 소식을 모멘텀으로 좀 짚어주셨고요. 오늘 장에서 1.4% 떨어지면서 6,24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손절라인 6,000원, 목표가는 7,2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청원 차장님,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저는 한전기술입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 우선 대외적인 측면, 연초였습니다. EU에서 원전 산업을 이제 신재생 또는 그 친환경 산업으로 분류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전 정부가 되어버렸습니다. 탈원전 정책이 어느 정도 희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정권이 바뀌었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원전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대내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역시 전력 생산과 소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력에 대한 소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가 자연스럽게 성장을 하다 보니 필연적으로 전력에 대한 수요가 늘은 것을 의미해요. 하지만 생산 단가의 측면에서 보면은 기존 수력이나 조력은 매우 높습니다. 그나마 화력이 이 원자력에 대한 대체제로서의 역할을 했는데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원유 가격 또 천연가스 등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필연적으로 생산 단가가 올라갔어요. 남은 건 원자력 하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현 정부가 이에 대한 투자와 산업에 대한 육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충분히 해당 산업 자체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거의 유일해요. 발전소의 설계, 설비 그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기업입니다. 전 세계에서도 이와 같은 기업이 많이 없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전력 생산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기존 발전소에 대한 증설 또는 신설까지 우리가 고려한다면 결국 동사가 앞으로 향후 4년, 5년 정도는 충분한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적은 지난 분기 아쉽게 적자였지만 오히려 그게 지금 시점에서는 좋을 수가 있어요. 실적이 나아지면 주가도 바로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금처럼 조정이 나온 시점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도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목표 가격은 12만 5천 원, 손절 가격은 7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실적이 나왔죠. 적자 전환 얘기가 나왔는데요. 5%대 하락률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7만 6,200원대 흐름인데 목표가 12만 5천 원, 손절 라인 7만 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